즐겁습니다. 그 계상하고 아까 옆 포기로 주문해 놨어. 노란색이요? 아. 내가 따로 개인적으로도 공장에서 몇 군데 전화해봤는데. 벗어도 안 된대. 아, 이빨이에요? 아, 이빨이에요? 되게 보들보들한데? 발은 뼈는 다 연결되어 있어. 얘는 뼈는 다 연결되어 있어. 전체 뼈는 다 연결되어 있어. 이빨에서 바로 위장으로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. 그건 소리빨이지.
제일 빠르니 안 불리나. 왠지 아시는 분처럼 얘기해가지고 제가 안 집어넣었거든요. 웃겨가지고. 아, 그럼요. 네. 가격 어때요? 왠지 와이프가 그분 아시는 분 없더라고. 가격 어때요? 그래서 마냥 욕하는 느낌은 아니라고 그냥 웃겼어요. 근데 웃겨가지고. 왠지 사람이 처음에 가져와서 잘 되는 거 같아요. 아, 껍질이 찔리거든요. 이게 돈베기하는 상황을 한 거죠. 근데 모든 사람 다 돈베기 하던데. 돈베개도 세고 뭐 그냥. 몰라, 이게 맞는지도 모른다, 이거 하는. 형이 커트도 하는 거 그냥 밀면 되는데. 아, 또 하라니까. 야, 우리 마늘 넣어야 되는 거. 사실 오기 전에 이거 안 한다고 본인 뭐 하라 그랬거든요. 네. 잡아본 적 없다고. 뭐 말로만 뭐 머리 자르고 뭐야 하면 된다고. 나도 그냥 이쪽으로 넣어가지고. 보면 딱 알지 않나요? 해보시는 분들. 유튜브 보면 한번 보면 알긴 알죠. 대충. 근데 옛날에 개상을 이래 하던데. 비슷하게. 개상은 나중에 껍질 제일 얇아요. 큰 재질이에요, 재질이. 한 마리는 뭐 하시려고 사신 거예요? 이제 두 마리 세트로 원래 예전에 그 구경자 그 원리실에서 이걸 사갔어요. 사려가지고 구경한다고. 그래서 진흙 앞에 있는 모조리 사놓은 거 아니에요? 네. 생명이 나가지고 처음 출연했어서 사왔는데 아무나 알아서 언제인지 이제 사람들 거기도 보이지 여기까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힘이 꺾어야지. 한 마리는 제가 먹어요. 뭐 이곳에서 어떻게 요리해서 먹는 거 다 보이네. 상상도 다 먹더라고. 어디 나갔어? 우리 나갔어? 이런 거 유튜브에서 보실 때는 외국 거 보세요?
손으로 안 봤어. 이거는 한 번도 못 봤고요. 이거는 한 번도 못 봤고. 눈이 강하고. 흔히 나오는 장어, 이것도 흔히 나오는 장어는 아니거든요. 잘 안 나오는 장어. 그냥 탄수기로 눈이 안 봤어요. 눈이 탄수기로 거의 모든 생선 다 드신 것 같습니다. 사과. 제가 초창기에 이 사과 지금 하는 모델 사이즈로 이거는 사탕이 다 먹었거든요. 사탕이 보이잖아요. 안 먹어. 제가 먹어보니까 맛이 얘는 비싸. 이거는 너무 너무 비싸. 통상적으로는 제가 한 마리 5만 원짜리 파는 거예요. 돈이가 뭔지. 아까 얘기했듯이 할머니들이 엄청 좋아한다고. 이런 것도 모르나? 이런 거 있었어요. 어릴 때 뭐 드셔보셨습니까? 네, 어릴 때 다들 많이 먹었다고. 최근에 제일 맛있어요. 그 정도예요. 반은 돈대기 할 때입니다. 알겠습니다. 이거 회, 회하고. 네. 이게 조금 그냥
제가 회를 구워 먹고 소스 구워 먹어봤는데 아프진 않아요. 그런데 굳이 뭐 던지고 사 먹을 수 있을 네. 정도는 그런데 구워 놓으면 혹시 맛있네요. 중간에 뼈가 있긴 한데 네. 물렁뼈라서 상관없을 것 같아요. 네. 너무 값싸. 어떻게 드릴까요? 38,000원인데 싸다. 88,000원. 수류물과의 수류물은 전부가 30cm하고 15cm가 작아요. 그래서 저거 올리려고 해도 아 우리가 볼 때는 저걸 맞추는 사람은 이거 어렵거든. 이 사이즈를. 예, 예. 귀가 비니까 저 귀에다가 나무를 주워서 이렇게 잡고 있잖아. 돈을 따로 입금을 해드릴까요? 아, 그거 돈을 받기도 애매하다. 사장하고 돈을 줘볼 때는. 절대 성심만 알려주시면. 됐어요. 제가 사.